자, 오늘은 오랜만에 차를 타고 나왔는데요. 일단 조금 어이없는 내용부터 보시죠.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신설 도로교통법 중 하나인데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아니, 원래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아니었나요? 네, 상식적으로 그게 맞죠. 근데 우리나라 교통법 특징이 뭡니까? 법으로 금지된 것만 아니라면 최소한 불법은 아니다라는 죄형법 정주인데요. 사실 그동안은 이런 회전교차로에서 어떤 방향으로 통행해야 되는지 직접적으로 명시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회전교차로를 역주행해서 사람을 쳤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최종 대법원 판단은 달랐지만 원심에서는 이 차량이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적이 있었죠.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사람이 있나요? 네, 없을 것 같죠. 제가 어제 직접 겪은 상황인데요. 평범하게 회전교차로를 돌았는데 갑자기 이 노란 차가 역주행을 시도합니다. 차는 좋아 보이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너무 상식적이지만 굳이 법으로 명시해서 금지해야 되는 데에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이 회전교차로 많이들 헷갈리는 몇 가지를 빠르게 보면, 일단 이거 지금처럼 회전 차량이 먼저 돌고 있는데 진입 차량이 들어오는 경우인데요. 이때 사고 나면 진입 차량이 무조건 가해자입니다. 기본 8대 2부터 시작해요. 이건 회전 차량이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인데요. 만약 우선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먼저 회전 차량 우선 원칙이 지켜질 경우입니다. 교통 흐름이 아주 원활하게 쭉쭉 빠지는 거 보이시죠? 진짜 현실 도로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 근데 이거 회전 차량 우선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진입 차량들이 먼저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통행이 조금만 많아지니까 바로 꽉 막혀서 회전 교차로를 만든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입할 땐 여기 있는 역삼각형 표시 보이시죠? 이게 양보하라는 의미인 것처럼 돌고 있는 차부터 먼저 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반대로 하는 분들 많은데요. 회전 교차로 진입할 때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라서 오른쪽 깜빡이 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이거 딱 정리해드릴게요.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깜빡이입니다. 왜냐면 회전교차로에서 나갈 때 오른쪽 깜빡이를 켜는데 이게 뒤차에게 나간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진입할 때도 오른쪽 신호를 넣게 되면 언제 나갈지 헷갈려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진입할 땐 좌측, 그리고 나갈 땐 오른쪽 깜빡이를 켜는 게 맞죠.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려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